luccica e gira forte il vento sulla vecchia terrazza dall'antico di Sorrento. Uno abbraccia una ragazza dopo che a me la voce comincia il canto te voglio me assai ma tanto tanto bene assai e ho tanto김호중입니다. 아니 그 지난주에 웬만한 성악가 분들도 도전하기 어렵다는 그 파바로토의 카루소를 열창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극찬을 받으시고 또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노래에 도전합니까? 오늘은 안데아 보첼리라는 노래인데 보첼리. My Few Godzilla Dano라는 노래를 부르러 왔어요. 예? My Few Godzilla Dano.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큰박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성악 공부를 이게 어렵게 시작했거든요. 친구가 없었었어요. 따돌림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오늘 기본적으로는 2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유언이 이제 누구한테도 주먹도 쓰지 말고 절대 괴롭히지 말라고 다 너한테 돌아가게 된다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켜봐 주세요. 마이 뷰 센서라마
One summer night, the star of shining bright. One summer dream, made with fancy wings. That summer night, my heart of tumble down. I could have died if not for you. Each night I pray for you. My heart is crying for you. The sun will shine again since you have gone. Each night I think of you. My heart will beat for you. You are the one. 못뵐 것 같아가지고. 왜? 제가 내일 베를린으로 유학을 가거든요. 아니 잠시 올라오세요. 그럼 잠시 이렇게 베를린으로 유학을 가? 아니 어떻게 독일로 갑자기 가시게 된 거예요? 성악 아카데미가 있는데 예. 저를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비행기 값과 이렇게 다 해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니, 독일에 계신 분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싶다라고 했을까요? 네, 스타킹에 제가 출연한 모습을 유튜브라는 그런 인터넷에 통해가지고 보셨나봐요. 독일에 계시는 분이.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러면 순수하게 스타킹 덕분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네, 스타킹. 우리가 그때 말할 때마다 우리 호중군이 우리 스타킹이 보람이 될 것이다, 보람이 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10월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로 유학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공부해서 들어가고 싶은 학교는 베를린 국립음악대학교라고. 와! 국립이라면 뭐 거의 서울대나. 지금 베를린 국립? 아, 최고죠. 지금 뭐 베를린 국립음악원 하면 클래식 아티스트라는 꿈의 학교죠. 우리 스타킹이 어떻게 보면은 아들을 배출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면 아무리 빨라도 5년 안에는 기본적으로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에서 갈 수도 있고 이태리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만약에 확정된다면 이제 5년 정도 긴 여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해보고요. 우리가 안 되겠다. 네. 5년 이상은 스타킹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예. 호중군이 스타킹에 감사할 게 아니고 우리 스타킹이 호중군에게 오히려 그렇죠.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승리하라는 염원을 담아서요. 네. 폴포츠가 불렀던 이제 네순도르마. 큰 박수로 챙겨봅니다.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그 네 글자만 가지고 버티고 하니까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할 수 있다라는 그 네 글자만 자기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정말 누구라면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킹이 낫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귀엽다 아~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하신다면 정말 뭐든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범한 시골 고등학교 남학생이 저 멀리 유럽에서 인정을 받고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데 불과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이 있는 젊이들은 스타킹에 도전하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유학 가는 우리 코딩 파버티가 더 큰 사람이 돼서 돌아오라고 화이팅 하실까요? 자, 기본 주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독일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더 발전되어 있는 그 김호중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